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사실 시장에서 종목을 보기엔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좀 길게 이번 달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좀 보면 좋겠습니까? 네, 현대차와 넥슨게임즈 그리고 LS일렉트릭, SM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넥슨게임즈와 LS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먼저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전략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넥슨게임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신작 게임이 이제 오픈이 되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서 흥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표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상황입니다. 웨이버에서 검색량이 뭐 7월 일평균 700만 수준이고 일간 검색량은 뭐 500만에서 1000만 건 사이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금 핫하게 이슈가 됐었던 장안 환상이라든지 뭐 에핀세븐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만이나 이제 10만 정도밖에 트래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예약자 수가 공원 기준으로는 거의 뭐 413만에 419만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기타 다른 애플이죠. 뭐 이제 빌리빌리라든지 탭탭 같은 것까지 확인을 하면 합산이 이미 60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이전에 좀 소개를 드렸던 에픽세븐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자 수가 400만 명인데 이때도 이 10위권 초반의 성과를 좀 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때 이제 가장 1등이었던 게임인 이제 붕괴 스타레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2천만 명 수준의 사전 예약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한 3분의 1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일매출이 7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15억까지도 일수출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위챗 지수도 너무나도 좀 좋은 상황이고요. 왜 자꾸 이제 이전 게임과 비교를 하냐면 사전 예약이나 이런 이제 위챗이라든지 웨이보에 대한 이런 결과치가 게임의 성과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0위권 초반의 성적을 처음부터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최소 이제 월 매출 10억 이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한 흐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지 국내 글로벌 지역에서 이미 이런 게임에 대한 사이클을 봤을 때 게임주들은 원래는 신작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그런 급격한 하향 없이 좀 견조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8월에 독일 스컴,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도쿄 게임쇼, 11월에 지스타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 일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는 LS일렉트릭을 보고 있습니다. 뭐 요즘 핫한 그룹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변압기 쪽이 워낙 좀 좋은 상황이죠. 게다가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관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수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5월 소형 변압기 수출 금액도 뭐 작년 대비 100%가 넘었고 최근에 이제 수주들만 보시더라도 계속적인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전력기기 같은 경우 는 뭐 산업이 이제 10년 내 최대 사이클이라고 해서 뭐 25년과 40년 노후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는데 서부에서 동부로 옮기는데 이제 새로운 전력 기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또 수요가 추가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뭐 자동차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상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유럽 신재생 에너지 시장 공략을 위해서 뭐 영국 보틀리 ESS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었고 일단은 해외 ESS 사업 중 가장 최대 규모이기도 하고요. 뭐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과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도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올 텐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지난 6월 15일에 한국전력공사와
서전도 뭐 전류제한기 실증 시험장을 구축을 완료를 했었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실적주로도 보실 수 있고요. 뭐 단순 이벤트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매수는 바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은 9만 5천 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넥슨 게임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넥슨 게임즈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요. 뭐 이제 시초가에 바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7천 원인데 뭐 증권가에서는 3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만 9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